저기 있다. 하 저쪽에도 있어. 아니요. 하 저쪽에도 있어. 여기. 아빠 저기 나무에도 있대. 저기 나무 사이. 뭐 곰곰이다. 아니 이거 발이 무슨 색이야? 뭐. 어, 양말이야, 그러면. 아니야. 근데 내가 곰곰이랑 양말이 모두 다 차린 거야, 우리가. 자, 들어가봐. 아, 모모는 개구리 잡으려고 그런 거야. 개구리? 어, 생쥐나 개구리 잡으려고 그런 거야. 생쥐랑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감싸고 있는 거야? 고양이는 고양이과 동물이거든.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 살아있는 거. 그럼 쟤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랑 아주 다른 거네. 친척이라고 봐야지. 근데 여기가. 여기가 할아버지 산소야.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아빠, 저기 집은 뭐야? 아, 이거 옛날 집인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이야. 한번 가봐. 거기? 한번 가봐. 우리 집이면은 우리가 사는 집이었어? 우리 집은 아닌데 아주 옛날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떠나고 없어. 그래서 폐가가 됐지. 거지가 됐어? 아니 폐가.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됐단 얘기야. 이번에 이거 사냥에 성공했나 보다. 모모가 어디 하면 될까? 밥 먹고 왔는데 밥. 가자. 어, 거기 가서 새도 잡아, 걔는. 어, 새도 잡을 수 있어, 고양이들. 그래.
가자. 우리 밥부터 먹으러 가자. 산이는 짓는 게 원래 일이야. 맞아. 그래서 짖어서 도둑들을 쫓아내는 거지. 근데 도둑이 겁도 안 먹고 그냥 들어오려고 하네.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막 물려고 하는 거지. 꽝 물어. 소금쟁이다. 소금쟁이다. 너도 한번 물어봐도 되는 거야? 땅길. 근데 여기 너무 좁은데? 어, 목이다! 아닌가? 어, 저거는 큰 목이야. 큰 목이 빨리 가자. 물진 않아. 물진 않아? 응. 물진 않는데. 응. 갑시다. 나 저쪽 땅길 가고 싶어. 큰 목이라고 있어. 가자. 아프지. 그거는 그 병을? 어? 그거는 안 나? 어? 상냥 잘리면 안 나?